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의 경우 이주가 시작돼 멸실 신고가 이루어지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신고가 늦어져 종부세를 납부를 했다가 올초 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한 대형 회계법인이 이 같은 법 개정 사실을 숨긴 채 수수료를 받고 종부세 환급을 진행했다가 조합 측과 법정 소송까지 이를 지경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라고 말하며 다음 달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난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합측에 종부세를 빠르게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액의 15%를 수수료로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합원 3,600여 명중 1,400여 명은 이 회계사와 계약을 맺었고 지난 5월 종부세를 돌려받았습니다. 전체 공지처럼 그 2월까지 어 이거를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기회가 없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뭔가 좀 급박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은 문제는 이미 지난 1월 법이 개정돼 회계법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회계사는 법 개정 이후에도 종부세 환급을 받아주겠다며 영업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선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낸 셈인데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수수료를 받은 계좌의 명의가 삼정회계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7월 중증 제기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의 자회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번 영업 논란에 대해 자사가 수임하고 용역을 진행한 것이 맞다며 사안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SBS 피즈 김정연입니다.